필리핀에 여행을 가신 분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못 가요, 교수님. 예, 셋업 범죄. 셋업. 예, 셋업 범죄. 뭐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죠. 뭐 거 가면 갑자기 저 차량 검문하다가 경찰관이 말이 경례 딱 붙이고 잠깐만 나오세요. 당신 신고됐는데 차량 수색 좀 하겠습니다 하고 수색하다가 그 저 마약 집어넣고 그 마약 예. 손에서 딱 꺼내면서 지가 집어넣고 예. 꺼내면서 마약이라고 해서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예. 그 이제 유치장에 넣어놓고 너 한 20년 살 수 있다고 그러면 그때 또 탁 한국 사람이 꼭 예. 저 브로커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 저 합의 보는데 경찰하고 하는데 한 2억 3억 필요하다 돈 주면 그 할 수 있대 방법이 없다 그래갖고 집에서 본국에서 갔다가 돈 주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거는 순수하게 예. 여행 갔다가 셋업 범죄 당한 사람들이 케이스예요. 예. 그런 사람들도 심지어 많은데 형 뭐 마약도 집어넣고요. 예. 총 드는데요. 불법 총. 아. 총기도 집어넣고. 불법 총기 소지로요. 예. 그런 게 많았다는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 예. 요즘 이제 관광이 풀렸잖아. 예. 필리핀으로 필리핀 현지에 있다는 사람 뭐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죠. 네, 네, 근데 이제 네. 범죄자하고 이 접속이 되는 거야. 네. 오시면 제가 네. 다 안내해드리고 뭐 할게요. 네. 갔어. 응. 아 조건이 좋아요. 응. 그러니까 근거 없고 명색 없는 거에 붙어갖고 좋은 조건에 그 필리핀 오라고 그러는데 가면 안 돼요. 가서 그놈이 안내하는데 자 몇 군데 안내도 하고 친절하게 해주겠지. 숙소도 잡아주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미성년자를 방에 들여보내는 거야. 아이고 이건 뭐 어떤 나라든 큰 근데 이제 건데. 뭐 성인처럼 하고 외국인이니까 모르고 이제 네. 일단은 성매매를 하는 겁니다. 쉽게 네, 얘기해서. 네, 네. 성매매 딱 하는 순간에 덮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세게 처벌받잖아요. 네. 아니면 성매매가 끝나고 그 숙소에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나이 드신 그 부부가 들이닥쳐. 그래가지고 너 어쩌녁에 데리고 잔 내 미성년자 내 딸인데 너 고소한다. 아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이제 깝깝해지는 거지. 그때 이제 그 중간에 도와줬다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합의 봐주는데 뭐 5억을 내는 거고 많이 뜯겼다요. 아 많이 뜯겼다. 많이 뜯기네. 제가 들은 게 사실 있긴 했는데 예, 예. 그 사람 프라이버시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예. 조그만 저 이 제조업 하는 분인데 돈 좀 뜯겼어요. 참 큰일이다 이거. 이게 그러니까 10대로 추정되는 여성 애들 몰래 들여보내놓고 이제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 그럼 세부인가 거기서 터진 거예요? 세부 쪽에서 많이 세부 나와요. 세부 쪽에서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클럽 같은데. 예, 예. 클럽이 클럽에서 있겠네요. 여성을 만나. 예.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아 어떻게 보면 성매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자도 예, 성을 그렇죠, 팔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성을 사겠다 해서 같이 가서 잠 잤는데 예. 다음 날 아침에 딱 걔가 얼굴 돌변하는 거야. 나 미성년자. 아, 내가 거야. 아저씨, 나 미성년자 이러고요. 나 미성년자야 그러면서 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빼도 못하네. 너 강간했다고 내 신고한다고 펄펄 뛴 환장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그 세부 공관에 일주일에 한 건 이상씩. 일주일이요? 예. 네. 와. 이게 접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 안 되는 것도 있겠네요. 아유, 돈 주고 합의해서 정리하는 게 엄청 더 많은 거죠. 그렇지, 훨씬 많다고 해야겠네. 그게 무슨 외국까지 가서 성매매하러 가나? 아, 이건 안 돼요, 말든. 나는 저 이 사람들 저 그 물론 이 사람들을 비난해서도 안 지만 칭찬 절대 못 해요 이거. 이거 하는 짓이 뭐 하는지. 그래서 이제 영상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리핀 관광 중에 네. 처음 만난 여성과 잠자리를 갖는 것은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생명에 큰 위험. 생명에 세다. 성매매 여성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종신형까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매매범으로 몰려가지고 징역 20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 못 나오네 그럼 우리는. 이거 잘못하면 거기 가서 저 성매매 한번 하고 인생 아주 쫑나는 거예요. 네. 물론 인신매매는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 네. 사람이 필리핀까지 가고 인신매매 하겠습니까? 근데 뭐 거기 지역 경찰들이 또 어떻게 말하고는 그렇게 이제 저 밀어 넣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냥. 그래서 뭐 지금 돈을 엄청 뜯기는 모양인데 요게 요 근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난 이거 진지하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코리안 데스크 쪽에서도 요 셋업 범죄. 예. 요거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교수님 첫 번째는 이제 여성하고 성매매한 거 그렇죠. 이걸로 협박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성년자를 우연히 만나서 가서 예 성관계했는데 뭐 고소를 하거나 성폭행이나 아니면 성매매로 엮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브로커가 껴. 세 번째는 아이가 들어왔는데 가족들이 쳐들어가고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맞아요. 네 번째는 아예 입건까지 시켜서 집어넣어놓은 다음에
변호사로 위장해요, 그럼 얘네들. 아니 아니요. 그냥 필리핀은 변호사 그런 거 필요 없잖아. 사업가 뭐 이런 걸로 위장. 사업가인데 뭐 한인의 뭐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좀 오라고 해 가지고 중간에서 불러내서 경찰. 말도 안 되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야, 5억 뭐 3억 줄게. 없는 걸로 해줘. 그 피해자하고는 합의할게. 이래갖고 피해자 쪽에다가 얼마 주고. 네. 어차피 한통속이니까 다. 그 경찰이 그 가담한 세대범죄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거. 그렇죠. 경찰까지 가다 보면 이건 빼도 빼박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거기에 있는 한국인, 네. 범죄 조직에 있는 한국인이 그 부패한 경찰 매수하고 그 저 그 미성년자 저 여자들 섭외하고 해가지고 딱 그 이른바 얘기하는 시나리오 짜갖고 갖다 밀어넣는 거죠. 아, 그럼 교수님 이게 뭐 관광상품이나 이런 건 전혀 관계없네요. 메이저 관광상품하고. 그거하고는 뭐 그 그러니까, 이를테면 큰 투어 예. 뭐 이런 데로 통해서 가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없죠. 근데 예. 그런데 이게 대다수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인터넷 카페 같은 데 있죠. 아, 예, 그런 데에서 뭐 황제 관광. 아, 그렇게 한다고 두렵긴 들었어요. 황제 관광이라고 불리는 성매매 여행 상품 같은 거를 네. 광고를 했대. 예, 골프도 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황제 관광 가서 거기 가면 뭐 성매매도 뭐, 뭐 그림 같은 아가씨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꼬여가지고 그걸로 유인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줘놓고 딱 이제 표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돈 홀딱 뜯기고 집에서 돈 보내줘갖고 그 돈 주고 나오고. 한국에 와서도 그게 알려지면 처벌받아요. 처벌받죠. 네, 또 그 속인주의인데. 속인주의에서 네. 또 처벌받아요. 이거 정말 개망신하는 일이니까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게 이제 뭐 정부기관 관광공사나 영사원에까지 얘기할 정도면 이건 보통 일은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죠, 교수님? 예, 저는 진지하게 얘기 들었지만 예.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일주일에 한 건 정도 영상관 우리나라 세부 영상관으로 일주일에 한 건 정도 지금 이게 신고가 된대거든요. 예. 이렇게 당했다고? 예.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곱하기 5는 해야 될 거야. 곱하기 5에서 8 하죠. 암수. 그죠? 예.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겠어? 다 돈 주고. 다 돈 뜯기고 나왔다는 얘기야. 다 돈 뜯기고. 아이, 뭐 진짜 이게.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사원에 이런 일은 좀 당하지 않고 뭐 음란마귀를 없애고 여행을 다니셔야 돼요. 네, 외국까지 가서 성매매하러 외국 가냐 그래. 아유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것도 일종의 변태야 변태. 네.